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을 고용한 메릴린치는 자회사가 하베스트의 주식을 대거 사들이는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석유공사에 하베스트사를 인수하라고 자문합니다. 메릴린치가 작성한 바로 이 평가 보고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메릴린치는 하베스트가 정유 부문에서만 2조 원의 순이익이 날 것이라면서 투자를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분석해보니 하베스트는 당시에 스스로 사업 전망이 어둡다고 자평하고 있었습니다. 메릴린치는 결국 스스로 부실기업이라고 자인한 하베스트사를 우량기업으로 과대평가해서 사도록 함으로써 자신들은 이익을 챙기고 우리 국민에게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안긴 것입니다. 황일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은 매분기 경영실적을 공개합니다. 석유공사가 인수한 하베스트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베스트사 홈페이지에서 주주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하베스트사의 경영실적 자료들입니다. 2억 달러가 넘는 굿윌, 즉 영업권이 장부가치 이하로 떨어졌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뉴스타파 취재진이 하베스트사의 2009년 상반기 공시자료를 찾아보니 이 말은 하베스트사의 정유 및 판매 부분의 영업권 가치가 모두 상각됐다. 즉 앞으로의 업황 전망이 어두워 기존 영업권의 값어치를 따지는 게 의미가 없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굿윌은 아무래도 이제 그 인수한 사업 분야에서 예전과 달리 미래 전망이 좋지 않다든지 예전에 생각했던 미래 회수 가능액이 예전과 달리 많이 낮아졌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제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영업 환경이 악화된다라는 그런 뜻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실제 2009년 당시 하베스트사의 영업 실적은 악화일로였습니다. 특히 2분기만 놓고 보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0%, 매출 총이익은 31%나 감소했습니다. 5월 달에는 석유 제품의 정제 원가가 판매 가격보다 높아 제품을 만들면 만들수록 손실이 늘어나는 역마진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이 때문에 회계 장부상 2억 달러가 넘는 가치가 있을 것으로 평가됐던 영업권을 장부에서 모두 손실로 처리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유산업 부문의 현황과 미래가 어렵다는 것을 하베스트사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경영공시자료는 2009년 8월 10일 공개됐습니다. 멜린치가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를 위해 하베스트에 대한 최종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기 두 달 전입니다. 따라서 멜린치가 하베스트의 이런 암울한 상황을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멜린치가 몰랐다면 소유공사의 주 자문사로서 이미 일반에 공개된 경영공시자료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이어서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메릴린치가 석유공사에 제출한 자문보고서에는 장밋빛 전망만 가득했습니다. 특히 상반기 에비타, 즉 법인세 차감 전 영업이익이 크게 는 것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따져보니 숫자가 이상합니다. 멜린치 보고서에 나와 있는 하베스트 정유 부분의 오펙스, 즉 운영비용은 5,700만 달러.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진이 하베스트 공시자료에서 확인한 운영비용은 1억 1,676만 달러였습니다. 하베스트사의 공시자료가 캐나다 달러화 기준이고 멜린치 보고서는 미국 달러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두 숫자의 차이는 배 가까이 납니다. 이 실적 자료를 작성하는 그 현황 자료인데 아마 숫자를 잘못 넣은 것 같은데 116769라는 숫자가 있죠. 네. 이게 오퍼레이팅 코스트입니다. 이때로 환율이 얼마인가요? 네, 이때 환율이 약 0.9 정도였는데 네. 그렇게 적용해도 한 104로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멜린치의 숫자대로 운영 비용을 계산하면 당연히 기업의 수익성 지표인 EBITDA, 즉 법인세 차감 전 영업이익도 대폭 늘어나 1억 1,800만 달러가 되지만 하베스트사의 원래 공시자료대로 계산하면 법인세 차감 전 영업이익은 7,100만 달러로 대폭 줄어듭니다. 이타라는 개념을 굳이 계산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에 대한 어떤 근사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비타가 어떤 사업의 프로젝트에
그 현금 창출 능력을 쉽게 보여주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그때 가치를 얼마나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좀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메릴린치가 정유 부분에 들어가는 운영 비용을 절반으로 축소해 하베스 정유 부분의 수익 창출 능력을 66%나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하베스사가 좀 더 매력적인 매물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일종의 숫자 장난을 통해 수익성을 부풀렸다는 의혹은 이후 하베스사의 실적에서도 뚜렷이 반증됩니다. 서유공사가 하베스트를 인수한 이듬해인 2010년, 하베스사의 정유 부분 당기 순이익은 9,600만 달러의 적자, 2011년에는 적자가 1억 달러를 넘었고 2012년과 2013년에는 적자폭이 6억 달러대로 급증했습니다. 소유공사의 자문을 맡은 메릴린치가 운용비용을 일부러 적게 잡아 수익성을 부풀리고 이를 통해 하베스트의 기업 가치를 높여줬다면 이는 인수합병 업무를 맡은 투자 자문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중대한 과실에 속합니다. 메릴린치 측은 이 부분에 대한 뉴스타파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처럼 사기에 가까운 인수 자문을 받은 서울공사의 서문규 사장은 자원외교 국정조사장에 출석해 메릴린치에 대해 모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한 달여가 지나도록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